Yeah, and for team solo mid, that's a 북미 대표 선발전 결승전입니다. C9 그리고 TSM의 첫 번째 경기. 기대 많이 되네요. 네. 조금 전에 잠깐 화면에 나갔는데 와우. 보통 국내 팬들의 그 예상과는 다르게 북미 팬들은 TSM이 네, 이길 것 같다. 네, 거기다 현지에서 그 결과 나오자마자 다들 막 와하고 환호를 했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승리 예상 그런 게 아니라 팬 투표 느낌이죠. 아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제드 자체 밴. 아 하지마. 하지마. 레지날드 하지마. 네. 애쉬 제드 네. 조금 블라디알이 잘 맞다. 스니키 애쉬가 또 굉장하니까요. 네. 네. 그 마법의 수정화살 적중률 자체가 현자크 네 다르기 때문에 적중률에다가 거기다 또 자이라와의 그 시너지까지 네 라인전에서 또 끊기 때문에 자, 마지막 밴 픽은 C9의 어떤 선수 피즈를 변하고 턴을 마무리. 아 이거는 못 컸던 피즈가 네. 나중에 자신이 굉장히 좋은 스킬 활용도와 조냐를 통해서 굉장히 한타 때 큰 영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기를 보고 야 못 커도 저 정도니까 그렇죠. 반드시 뱀픽에 포함을 시켜야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OP라는 챔피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 뭐 앨리스도 이미 가져갔고요. 네. 뭐 자크, 쉔 많이 살았죠. 소나 보이네요. 그럼 애쉬가 이제 지금 배지당했을 때 어떤 봇 라인 조합을 선택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당장은 우선 많이 열려 있거든요. 남이 뭐 쓰레쉬 녹턴 소나와 녹턴입니다. 모두 녹턴 그렇죠. 많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픽을 또 가져갔어요. So we'll have to see what he goes for. So what does he have left, yeah. right? Because there's been a lot that he's been denied. 지금은 앨리스 그리고 소나 녹턴입니다. 딱히 뭐 자크나 쉔을 생각하고 있진 않네요. 뭐 자크, 쉔, 그다음에 뭐 서포터만 봐도 쓰레쉬, 나미, 원딜만 봐도 베인, 트위치. 보통 지금 국내 팬들 생각하는 그 뱀픽과는 좀 거리가 있죠. Not sure what he's going to be going with. Maybe he could like we don't know what he really is because he's never What? 초재걸. 럼블캔에 동시 픽했어요. 어? 자, 이거 because since they don't have the ash, high is going to be the one leading the charge and this is their 비드 캐넨 생각해 볼 봄직하죠. 아무래도 이제 뭐 3런블에 정글 앨리스 비드 캐넨까지 놓고 네네. 여기 모르는 동네에서 여기도 이제 미드 럼블이 나온 적이 있어서 아 트리스타나 그리고 뭐 원딜 캐넨도 SS 마이너스 제가 지금 선수 이름이 하도 오래돼 생각이 안 나는데 역시나 그 TSM의 장점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2 AP 네 이번에 탑 카서스 아 고르네요 올 것 같네요 어 야 지금까지는 이 투 단순하게 투 AP가 아니라 투 미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투 미드 조합이 잘 먹혔어요. 네, 확실히 네. 네 이걸로 재미를 좀 봤었죠. 탱보다는 중반 타임에 딜로 찍어 누르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최강 팀인 그 C9을 상대로도 저 투 미드 조합이 뭐 단 투 미드를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투 미드 라이너 조합이 먹힐지. And based off of yesterday,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가 지금 C9이라는 네. 거예요. 이제까지는 먹혔어요. 네, 맞습니다. 과연 최강 팀에게 먹힐지가 또 의문이고 자이라 바로스 가네요. 픽을 되게 임팩트 있게 하네요. 두두둥 이런 꽝죠. 그러다 손가락이 미끄러져봐야 정신 차리는데 하나, 둘, 셋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잘못 걸고 어떻게 되나요 대회에서? 할 수 없죠. 그냥 네.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트런들이 나왔던 건데요. 정글 피지가 나왔었고 그렇죠. But that is still just. 자 이러면 이제 마지막 선택은 원딜인데 바로스 자이라거든요. 보시.
애쉬는 이미 벤은 당한 상황. 비즈리어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소나이즈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트리스나 잠깐 하고 싶다는 거 와일드 터틀이 좀 그런 느낌 보여줬었거든요. 모르죠. 자, 오래 고민합니다. 베인! 아 이거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케넨을 선구로 밀 수 있는 그, 지금 사실 들어오는 케넨을 받아낼 수 있는 챔프가 아예 없거든요. 네.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염두를 한 것 같습니다. 한타까지 그 베인을 밀어내기 네. 위해서 선고를 네, 캐나다 밀어 단순 단순 네. 라인전 때문에 뭐 베인을 선택한 것 같지 않고 당장 그래도 좀 뭐 아니 푸시 이런 거는 소나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견제라든가 네네 네. 그 조합 자체가 카스 다 보니까는 언제든 원한다면은 라인 사업을 가서 카스가 좀 고통받더라도 베인 키우기 모드로 가겠다라는 선택도 지금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근데 경기 시작 전부터 2 AP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에 C9은 라인전 단계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한타 때 그 팀워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다고 네. 봤을 때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라인전이 무너지면 초중반 타이밍에 가장 강력한 그 딜러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져봤을 때 C9 무조건 라인전은 최대한 버티는 데 좀 주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버티면 성장을 해야 한다? 네. 마찬가지로 뭐 TSM 쪽도 좀 성장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강석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베인을 좀 키워서 네. 베인 덕진 볼 뭐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초중반에 강력하다고 얘기한 건데 팀의 성향을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는 베인이나 카스 같은 경우에는 또 후반 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어 후반에 가도 나쁜 조합은 아니에요. 네, TSM도 좀 후반을 보고 싶어 하고 그 좀 초반에 힘든 베인이라던가 뭐 카서스 이런 거를 녹턴이 좀 많이 도와주겠죠. 왠지 TSM이 우승할 것 같아. 실력과 상관없이. 왠지 뭔가 TSM에게 뭔가 있어요. 경기가 있죠. 경기 시작하네요. 일단 네. 뭐 봐야 아니까요 경기는 네. 어떻게 될지 진짜 모릅니다. 독터는 뭐 강타만 잤습니다면요 최고의 정글러죠. 나이트메어. 본인이 한 거 목소리 비슷한데요? 어, 비슷해요. 아, 재밌어요. 대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 뭐 미드 캐넨 도란검 시작이고요. 네. 아마도 카서스가 탑에 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금도 일단 그래 보이죠. 아 저거 좀 그 라이너 개념을 떠나서 저 카서스 좀 위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저 전광판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러니까 네. 저 보면 아까 인터뷰 봐도 그런데요. 보라고 다이러스를 붙였거든요. 네. 굳이 보는 들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포지션 변경에 성공했어. 들어오는 순서만으로. 네, 들어오는 순서가 진짜로. 이것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인은 항상 반대로 가면서. 야, 그 표현이 진짜 웃기네요. 우리는 포지션 변경에 성공했어. 그. 그러니까 정말 그 순서만 이렇게 말고 당장 지금 여기 LCS 다 여기에서도 인터뷰를 붙이는 거를 보라고 다이러스 붙이고 다이러스 하라고 붙이죠. 네, 말진널더 붙이거든요. 말 그대로 앉는 자리만 바뀐 느낌이에요. 지금 흑시하드가 카메라 앵글 좋은 쪽으로 앉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네. 본인이 변할 수 있게 그냥 1픽이 하고 싶어서 탑으로 갔나? 네. 자기가 대장이다라는 느낌? 네. 페이커에게 전에 나는 안 내니까 변하겠다고. 어? 근데 진짜 그럴싸한데요? 어? 이게 다이러스 아니 저 레지날드를 좀 아는 분들이라면 네. 이거 꽤 설득력 있어요. 네. 저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티오가 탑에 올라가고 카스가 지금 보스 내려간다는 건 예상할 수 있는데 야, 네. 맞춰서 레지널드 1렙 쉴드 찍고 저렇게 딜견치는 거 자, 맞춰서 올라갑니다. C9도
그걸 만나긴 제대로 다 만났네요. 전부가 카서스. 제대로 만났다기엔 또 카서스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카서스가 그러니까 지금 탑라이너잖아요. 럼블이. 네. 럼블이랑 만나는 자체도 좀 웃기고 저는. 그래도 사실 어제의 경기에서는 쏠쏠하게 재미봤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딱 그 적당한 타이밍에 그 STSM이 라인을 수합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때 항상 용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카서스가 진홍곡을 탑에서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 항상 상대가 용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TSM이 그 용 가져가면서 글로벌도 앞서고요. 그러면서 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C9이 과연 그 타이밍을 쉽게 내주지. 일단 바텀은 TSM이 먼저 2랩을 찍었기 때문에 네. 약간 힘듭니다. 바루스 아무래도 라인 수합을 맞춰 오다가 좀 이제 라인에 도착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Not too much more movement for the odd one than there is. 우리는 좀 많이 밀렸는데요. Medios is usually one to stay in the jungle as we see. 외부 한 개 이상 차이가 나고. 아, 캐네 라인 강해져. 보란 검 시작에. 많아도 반 정도 썼어요. 네. 럼블이 계속 밴을 당했었고 승률은 100%다. 네. 아까 자막으로 보여줬었죠. 네. 볼즈 럼블. 실제로 어제 승률 100% 챔프들이 전부 첫 패배를 안나 싶었더니 그걸 또 역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유리해지니까 급속도로 유리해지고 게임이 C9의 저력이 아닌가. Always knowing when his gank can work and just running straight for it. 또 지금 CS가 좀 많이 힘든데요. 걔네에게 The odd one has been known to wait in a brush for 50 just to get that killing gank. It's a big difference. 지금 뭐 갱킹 위협 안 받고 럼블도 최대한 라인 빨리빨리 미는 네네. 그런 구도고 대신 이렇게 럼블이 기분 좋게 밀다가도 럼블은 CS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뭐 무난하게 다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탑에서는 보티오가 와드를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갱하기 어렵고 미드 역시 도주기가 있는 캐넨이 라인을 푸시하기 때문에 딱히 뭐 갱을 가기가 애매하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양 팀의 정글러들이 그냥 정글링에만 네. 전념하네요. 럼블이 먼저 귀환해서 와드와 루비스정 사가지고 돌아오고요. 이러다가 적정 타이밍에 카스랑 보티오가 라인 수업하면서 용템이 잡거든요. 네. 그거를 내 C9이 어떻게 파이할 것이냐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카서스도 귀환했습니다. 여신의 눈물 사서 또 복귀하네요. 뭐 귀환 타이밍은 럼블이 먼저 잡았기 때문에 일부러 카서스가 딱 눈치 봐서 라인을 계속 땡기다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라인을 밀더라고요. 연운 딱 그 자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와딩했다는 거 알아요. 지금 핑으로 찍어줬고요. 네, 굴렀다가 당하셨죠? 카서스는 뭐 늑대먹으로 가는 건가요? 라인이 밀려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아들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갱이 올 타이밍이 됐다. 네. 이거 만나진 않겠네요. 이거 앨리스 아 엇갈린 운명. 조금만 더 빨리 가서 와드 박았으면 이거 카서스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전멸은? 네. TSM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가오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있어요. 북미의 가오가 obviously to go after the odd one but to be in the opposite position of him knowing where he is. 6렙 먼저 찍었습니다. C9 캐넨 할 녹턴이 일단 대충 커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드는 캐넨이 라인을 푸시해 봤자 도주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녹턴 오리아나 조합으로 갱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고 갈 데가 없어요. 양 팀 정글이 서로 정글에 주력하는 모습. 근데 그런 식으로 무난하게 크면은 녹턴이 당연히 좋죠. 6 임팩트가 있는 거는 앨리스보다는 녹턴이니까. 그렇죠. 아마 그 타이밍 즈음에 내 C9이 분명히 또 그 용 파이트를 유도할 거거든요. 용 파이트하니까 굉장히 신선하네요. 하이브리드. 원래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역전 압 이런 거. 드래곤 파이트 말고 용 싸움 아니고요. 아 좋아요. 용 파이트 좋습니다. 역전 압도 잘못된 말이죠? 역전 압은 이제 용어 중복인 네. 거고 아, 다른 의미군요. 네. 제가 C9을 처음에 C9라고 읽었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C9. 네. 게임 신선하고 좋죠 이런 거. 게임도 있었잖아요 C9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C가 되게 어려운 C였는데.
plus cannon. 대륙? 있겠나? 그게 어려워요? 글씨가 무슨 씨가? 아까 뭐 특이한 거였는데 글씨가? C9의 C가 게임 있었잖아요. 있었죠. 컨티넨탈 오브 나인 컨티넨탈이었구나. 대륙. Dyrus the odd one right away. And then Wild Turtle's Vayne would chase down people.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타이밍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타이밍이죠. 카스 올라가요. 네. 분명히 용파이트 때 진홍국을 뿌려줄 수 있고 반면에 럼블은 내려와서 이퀄라이저 깔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좋은 타이밍에 마찬가지로 보티오도 내려오긴 했지만 진홍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걸로 이득을 취하고 시작했던 게 TSM이고요. 오, 캐넨 럼블이니까 앨리스가 별로 먹고요. 괜찮네요, 이런 네. 건. 저런 게 정글 입장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노코스트 챔프들이 라이너에 있으면 약간 좀 희한한 게 어쨌든 라인 싸움을 했는데 돌아오는 타임이 서로 짠 것처럼 딱 맞았어요. 그 결국 C9도 어제 경기를 봤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참고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대처한 거죠, 이 정도면. 네. But balls has to roam down, almost sit in the river after jumping up, so he can. 정말 조용히 풍전등화 된다. 네. 조용히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와, 기대되네요. 네. 소드와 LGIM을 보여줬던 녹토놀이 하나 연계를. TSM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오리아나 거리, 오리아나 거리가. 그런데 크리센도 망해져 봐. 잠시만 제대로 좋았죠. 자, 타겟팅이 약간 자이라가 먼저 온다. 진홍고. 네. 이거거든요. TSM이 아직 안 끝났어요? TSM이 이 용합 싸움에서 항상 이 그림으로 유리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우선은 서로 주고받습니다. 결국 각자의 서포터를 좀 내주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임팩트가 꽝 있었던 거에 비해서 C9이 별로 피해를 안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크레센도가 그건... 좀 약간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이거 다이브인가요? 어, 성공 밀어내고요. 때문에 아, 근데 스턴이 지금 터졌어요. 스턴이 네. 터졌어. 네. 아, 이런 와일드 첫들이 지금 스턴이 터지고 어, 뒤로 스니키 잡히고 빠져 나가나요,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와드 박혔고요. 큐큐큐. 안 되죠, 이거. 아, 예, 죽죠. 네, 스턴. 네. 지금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와일드 터틀이 보호막이 아니라 정화였는데 스턴을 맞고 스턴이 풀린 다음에 뒤로 빠져서 죽기 직전에 정화를 누르고 죽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랬나요? 네. 뭔가 다른 앨리스가 어디선가 고치를 쓸 수가 있으니까 한 타임 늦게. 그러니까 쓴 타이밍 자체는 보호막 타이밍이었어요. 자기가 정화를 든 걸 몰랐을 수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헷갈려서 어, 저 라인전에서 싸우다가 프로그램에서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순간이동 쓴다고요. 저만 줄 알고.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저도 상대 궁으로 띄우고 점화 걸려다가 텔레포트 쓰고 막 그러거든요. 미녀한테. 아, 걔는 점화 지었나 보네요, 지금은. 아, 예, 그럴 수 있죠. 네네. 아, 그렇네요.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스턴을 풀고 도망가는 게 낫지 않았나. 아, 점화를 완벽하게 잰 건가요? 기다렸다가? 어쨌건 잡혔고요. 아, 오히려 C9이 아, 이거 드래곤 슬레이어 TSM 싫을 텐데요. 아, 실제로 TSM이 경기력이 안 나왔던 경기들을 잘 저희가 떠올려보면 전부 드래곤을 뺏겼을 때거든요. 드래곤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그 팀 경기력이 다른 팀이기 때문에 아, TSM 용을 처음으로 뺏겼어요, 먼저. This is, you know, Cloud9 has actually shown that they don't even need to come up. 자, 일단 뭐 드래곤도 가져갔고 킬도 1킬 앞서는 C9이 2000골 정도 글로벌도 앞서갑니다. 북미 독서실. C9이 왜 인기가 없죠? TSM이 인기가 너무 많은 거죠. 아, 어떤 면 때문에 그럴까요? C9도 분명히 캐릭터가 있고 잘하는 팀이거든요. 아무리 잘해봤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위치 그루 아, 아프리카로 치면 이제 인기 BJ들 그 모임 같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1세대 그 프로게이머들이기도 하고. 아, 좋아요. 이퀄라이저 깔끔하네요. 네, 이거는 뭐 어, 그래도 전멸 괜찮다네. 야, 야, 이거 좋았어. 어? 아, 생각이, 좀 생각이 많았어요. 이야. 아, 이거. 어? 자이라 그거 성공하죠, 성공하죠. 아, 방금은 조금 카스가 생각이 많았어요. 아이고, 이거 안 맞았네요. 네. 박성구의 목수 좀 아쉽게 됐습니다.
분명히 카루스의 대처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저런 데 생각 없이 막 큐 눌러야 되거든요. 너무 상대 동선까지 생각하면서 스킬을 써가지고 일반적인 무빙으로 피해버렸죠. 이거 스페셜드 썼는데 큐가 안 맞아서 스페셜드가 발동이 안 됐어요. 그런 것도 근데 매력적이네요. 다이로스가 다시 미드로 왔습니다. 막았어요 타워를. 네. 자, 게임 기묘하네요. 바텀도 밀지 못했네요. 탑도 밀지 못하고. 미드에서는 이제 앨리스가 빈 라인 커버해주고 있고요. 개인 선신발도 굉장히 독특하고 네 좀 자주 이러더라고요. 꼭 베인만 그런 것도 아니고 먼저 이제 광전사의 군화를 먼저 올린 다음에 빌지어터를 가던 빌지어터도 배제예요. 실제로 모란검도 자주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피바라기를 가고 마치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런 원딜 느낌도 나고요. 피바라기를 정말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정멸까지 쓰면서 다이브를 합니다. 괜히 왔어요. 아 뜨거워. 과열이라 가까이 가야 때릴 수가 있었는데 이건 약간 오버죠. 네, 근데 안에 들어갔으면 진홍곡 때문에 자기도 죽어서 네. 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열은 열관리하다 보면 당연한 타이밍이었고 그게 스킬 그렇게 걸렸으면 아마 평타를 때리고 싶었을 건데 고통의 벽 때문에 슬로우월에서 많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탑은 그냥 내줄 수밖에 없나요? 녹턴 커버 오나요? 타워 체력이 아 내주네요. 엘리스까지 왔기 때문에 미드? 함부로 가기는 좀 위험하죠. 어쨌거나 럼블에 방금 그런 다이브가 탑타워를 미는데 카소스를 집으로 네. 돌려보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전멸 빠진 게 좀 아쉽다 뿐이지 집 네. 보낸 거는 이득이죠. 우리아나 궁지에 몰아놓은 쥐같이 잘 요리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미드에서 지켜냈어요. 압박은 계속 넣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킬 상황은 4-3 그래도 신안이 아직 앞서요. 휘감는 뿌리 정확히 기다리면서 정확히 기다리는 거죠. 야 베인 무빙 좋네요. 이건 이번에 또 하지만 아 정확히 기다렸다가 딜로 마무리 소라 전멸까지 쓰면서 엑스페셜 베인이 뭐 속박이 걸리긴 했지만 정화로 풀면서 잘 피했고 무빙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미 체력이 많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역시 3타이전보다는 네. 수준이 높아요. 그래도 그쵸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과의 경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약간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네, 네. Very even in CS except for 126-113. 근데 저도 이번 챔스 결승을 봤기 때문에 그 제드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그래서 제드 변한 거죠. 아 정말 자체면이죠. 네. 저는 페이커에게 그, 전에 우린 변할 거라고. 저는 그 고전파와 그 제드 대 제드 싸움 할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철권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인 기술을 주고받는 느낌. 이게 LOL이란 게임인데 그 초단위로 실시간으로 플레이하는 그 격투 게임의 느낌을 제가 봤기 때문에. 뭐 국뽕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철권 스타일의 플레이를 극한의 컨트롤로 보여줬다면은 현재 뭐 LCS에서는 스파 스타일의 LCS 심리전 같은 게 심시티 2000 같은 네. 스타일의 그런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심시티는 생각 못했네요. 네. 문명 이런 거. 아 지금 자이라를 내주고 턴을 마친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턴제 게임을 하는 느낌이죠, 약간. 진정한 턴제 게임은 중국이 이거 타이밍. 말이죠. 아 근데 이거 바루스가 조금 더 빨리. 네 타워 미는 쪽으로. 와 쿨하게 쏘나 버렸, 네. 스페셜 버렸어요. 와 전멸까지 쓰면서 이거는 좀 아쉽네요. 타워까지. 네. 완료터틀 난 살았다. 버려야죠. 어? 대신에 그냥 때려야죠. 네. 네. 준만큼 가져갑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게 뭐냐면 아까 그 3-4위전에서도 제가 대충 느꼈거든요. 분명 양 팀이 실력이 큰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C9이 최고의 팀인 건 맞지만 TSM이 상대했던 팀이 C9이 상대했던 팀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다는 거는 그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자, 솔 드래곤. 그러니까, 아, 소드가 최근 폼이 안 좋은데 롤드컵을 갈 자격이 있냐. 자꾸 더군다나 지금은 결승에서 SKT 티원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소드가 8강을 다이렉트로 갈 자격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기의 승자가 소드와 같은 위치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아닌 말고 같이 8강 시드를 받는 결정전이에요 지금. 사부도 계속해서 뭔가 투닥투닥 싸우고는 있어요. 근데 뭔가 임팩트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만 네. 가장 임팩트 있던 장면 아까 뱀픽이었죠? 아, 그렇죠. 동시픽. 네. 캐넨 럼블과 자이라 바루스의 동시픽. 그런 것들이 팬들이 많은 이유일 거예요. 아 C9이었죠? 네. 근데 진짜 멋있네요 그 뱀픽은. 따라해봐야겠다 나중에. 나중에 블라인드픽 때도 우리 매치업 같은데 블라인드픽에서도 다섯 명 동시에 네, 아무것도 안 고르고 있다가 딱 10초대 빡 찍어주고 팍 해갖고 팍 이렇게 그러기에는 네. 해봤자 인드라는 오공이고 저는 우리 하나 아니 동시에 딱 뜨면 그래도 뭔가 아이, 있어요 뻔하죠 뻔해도 동시에 뜨면 임팩트가 달라요 위에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거랑 팍 쏟아지는 거 느낌이 다르거든요 같은 비라도 네 그렇죠 네 어 미드 1차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타워 3대3 똑같이 1차 타워 밀어냈고요 예선으로 좀 비등비등한데요 경기가 이게 C9이 본인들의 그 네임값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같은 결승이라 하더라도 C9이 이제까지 올라왔던 그 과정이나 뭐 KDA 그리고 사람들이 어? 아 이건 체크하네요 다 따져봤을 때 C9이 조금은 많이 유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팽팽해요 근데 팽팽하다는 얘기는 C9이 한타가 워낙 좋아요 팀워크 워낙 좋거든요 어, 복구고요 혼자 남았구나 아, 공포 위로 가네요 이거 중격파 아무리 호수비를 해도 호수비를 해도 아 캐넨 이니시 겁니다 아직 자이라밖에 없는데요 중격파를 안 썼어요? 레전드 자 이거 캐넨 수만한데 프레센도 바로 쏩니다 자 앨리스가 베인 끊었고요 앨리스가 베인을 솔킬 땄어요 올라오는 길에 기묘해요 이 사거리 닿아요 아 전멸에 맞으면 슬로우 방금 약간 어 점화 걸었어 이거는 앨리스가 타고 넘어가자 누구냐 아 고치가 미니언에게 아쉽게 됐네요 아까 전 경기에서 케이틀린이 전멸로 애쉬 궁 맞았던 것처럼 방금 소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맞진 않았네요 속바디 먼저 불꽃을 들어갔고요 신격파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슬슬 쓸 때가 있는데 사실 바로 썼어야죠 전멸 거였으면서 아 이거 여기서부터 약간 꼬였네요 아. 그냥 바로 썼으면 됐는데 1인 충격파를 안 쓰려고 시간을 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 좀 꼬였어요 아 근데 베인이도 앨리스한테 솔킬 저기 왜냐면 저기 뭐란 거 아니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앨리스가 정글 앨리스고 템이 막 마관 극대화 템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거는 베인이 그냥 보통 컨트롤로 그냥 오히려 잡아버리는데 아 근데 앨리스가 정글 치곤 템이 되게 잘 나왔네요 CS 많이 먹었고 네. 2킬 0대 2OC다 보니까 이제 시간 대비 나쁘지 않은 템입니다 앨리스가 정글인데 라인 욕심이 많아요 항상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CS 자체가 거의 라이너랑 동급이거든요 항상 그만큼 또 밥값을 해주는 정글러거든요 네.
You know, Meteos at 2-0-2 and huge. 자, 쭉 케넨이 바텀 압박 한번 해주고요. 이제 베이 있습니다. 자, 녹턴 이니시에이팅. 하지만 왼쪽에 정화. 자, 왼쪽에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라가 제인 와서 죽었고요. 와일드. 아, 이거는 우리 팔머니의 비웃음. 약간 이거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베인 잘못이 아니라 카스 잘못이에요. 왜냐면 카스 가 마이크로 분명히 그랬었거든. 야, 내가 지능구 쏴줄게. 들어가. 하고 그냥 죽은 거거든요. 네, 다이러스가 잘못했네요. 네, 다이러스가 참 보면은 야, 다이러스가 문제였네요. 네, 잘못했어요. 이코로입니다. 럼블이 종결해요, 이거. 내려가네요. 다음 시간에 뭘 뽑혔는데 일단 그냥 내려가서 일단 라인 먼저 차곡차곡 정리합니다. 안정적으로 하네요. C9 슬슬 한타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본인들의 기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드 2차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오리아나도 라인 클리어가 너무 느리진 않거든요. 뭐 상대가 소나 카서스 오리아나이긴 하지만 C9이 상대를 압박해두고 타워 다이브 타이밍 잡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또 언제 할지 몰라 이 팀은 다이브를.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엑스페셜 크레센도만 좀 잘 맞춰주면 정말 신기한 건 보세요. 중간 파잖아요. 대박인데 가서요. 근데 카저스가 뒤에서 아, 못 들어왔기 이,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 타워에 죽었어요. 이래서 레지날드가 네. 바이러스를 욕하는데 탄력을 얻었던 거죠. 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충격파가 있고 크레센도가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C9은 그냥 들어가요. 충격파 딜이 이렇게까지 안 넣을 타이밍은 아닌데 이상하네요. 아무튼 충격파로 어느 정도 아 이거 예스로 들어갔어요. 후속 딜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속 딜도 후속 딜인데 충격파 자체 딜도 뭐 혹시 15렙이었나요? 근데 이상하게요 3렙쿵도 아니었나? 시간대비로 이거 템 나쁜 것도 아니지 않나요? 상대가 조개 그 음전차를 하나씩 둘러서 그런가? 같이 잘 커서 그래요? 오리아나가 네. 특출나게 잘 큰 게 아니에요. 아 지금은. 이거는 기력이 아이고 멀어졌네요. 엘리스 주타기 거리 고치 맞추고요. 어 베인 궁 어 불러서 휘감는 불이 화려한 무빙으로 식물과 1대1. 자 이거 베인이 탄력 봤죠. 어 궁 썼어요. 미니언 먹으려고 결전의 시간. 그렇죠. 저 빨리 먹을 수 있죠. 저 역발언인가요? 역발언인가요? 지금 와드 없고요. 뭐 완전 자 이거 진짜 와드가 없는데요? 제 캐넨이 귀환을 누르다가 캔슬 안 했죠? 안 했다는 게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우선 럼블이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럼블이 이퀄라이저 지금 근데 딜이 센 것도 아니고 맷집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자 이니시에이팅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올라오고 있어. 다 올라오고 있어요. 럼블 자꾸 빨리 빠져야 돼요. 빨리 빠져야 돼요. 전면! 아 스페셜드! 충격파! 하지만 그거 누르다 죽었죠 레지널드? 아 밀어내고요! 잘 빠졌네요 그래도. 역도 역발언. 어 초싸움이야. 이거는 뭐 럼블 오리아나 교환한 거라서 네. 근데 체력으로 봤을 때 베인이 그 지금 바론 잡느라고 체력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 TSM은. 자 조금만 더. 왜냐면 지금 C9도 그렇죠. 어 들어왔어요. 칼수 위치 좋아요. 바로 수 국민 나갔고 아 요거는 네. 딜루 삭제 이거 점프 줄타기로 빠져나가네요. 역발원을 또 하기에는 네. 약간 지금 이노스가 부족하네요. 네, TSM은 TSM이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발원을 그냥 주나 싶었는데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판단. 아 이거 부패샷을 너무 아쉬웠는데요. 아, 방금 베인도, 어쨌든 잡았으니까요. 방금 베인도 조금 아쉽네요 판단이. 어차피 카스가 장판을 깔았고 진홍국이 있다면 그냥 빠르게 선고를 밀고 본인이 살아나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다시 재밌어지네요. 네. 16-9 그렇지. 네, 이래야 내 북미답지. 아 그렇죠.
나의 북미 짱은 그렇지 않아. 조금 전에는 정말 내 북미 찡답지 않았어요. 이쯤 돼야 글로벌골드도 6000골 벌어졌네요. 어쨌든 신화는 여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북미 수업에서 게임을 안 해봐서 그런데 북미 수업도 이렇게 재밌나요? 저도 뭐 비슈 말론 그렇더라고요. 기묘하네요. 근데 이게 보는 걸로 재밌는 거하고 직접 당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본인이 이사에 껴서 하면 고통이죠. 근데 보통 냉정하게 말하면 이사에 껴서 하면 영광이죠. 제 수준은.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재미를 느끼는 게 네. 이거 마치 내가 한 것 같은 것과 비슷한 뭐 이렇게 체력이 정말 적게 남은 챔피언 쫓아가면서 사주로 간다던가. 실제로 지금 오리아나 제가 어제 만난 오리아나 비슷해요. 무비 아이디는 다르네요. 자 이거 공포 걸렸죠? 하지만 혼자 있어요? 그냥 걸어봤죠. 네. 스킨 쓰라고 있는 거니까. 데뷔도 한 번도 압박치나요? 케넨이 이제 바텀 쪽으로 살짝 돌아가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격파고 크레센도 있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이브 칠 땐 쳐요 이 팀은. 그냥 쳐요. 근데 너무 쳤는데요. 네, 카우스가 네. 먼저 들어오지 못해요. 아 일부러 그냥 타워 미는 정도로. 아 네, 로톤, 오지 마라. 로톤 불 꺼서 캐넨한테 뽀뽀하고 도망갔어요. 네. 기세 무서운데요. 로톤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데요. 많이 오버했어요. 아 혼나는데 이거. 영락시 충격파! 제대로 안 들어갔죠! 영락하기에도 너무 빨랐어요, 혼자. 다이로 스위치. 에이, 이건. 베인에서 주워 담느냐, 그게 그러기에는. 체력이 없어요. 아, 이거 억지까지 깨지죠. 오질 못합니다. 네. 지우딜로 둘이 있긴 한데 몇개 깨고 템 사서 정비하고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와 결국은 좀 시간 좀 끌고 끌다가 네. 한 방에 미드 억제까지 밀어냈어요. 아 정말 신기하죠. 아무리 좀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상대 조합 자체가 다이브 치기 굉장히 어려운 조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9은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캐넨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타워 미는 동안 오지 말아라.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타워 밀 수 있고. 네. 레지날드 사진 밑에 뜰 때 보면 더듬이 저도 상상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어울려요. 네. 어울려. 아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거랑 사진 보는 거는 또 다르네요. 어제 얘기했던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요. 레지날드는 뭐 아구 그리고 뭐 비운나 진흙 그런 거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그 모양 자체가 뭘 갖다 붙여도 어울리는 그런 얼굴이죠. 또 약간 또 소화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10킬 정도 차이가 나고 글로벌 골드 9000골 정도 차이 나는 것 이거로 뭐 역전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치적으로는 네. 기세 같은 게 사실은 정말 신하인한테 많이 기울었네요. 그리고 사실 오리아나, 녹턴, 카서스, 뭐 베인, 소나 조합이면 후반에 한타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뭔가 눌렸어요 지금. 이미 뭐 게임도 약간 기울었고 자트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니시를 걸기도 좋고 받아먹기도 좋은 조합인데 이상하게 잘 안 받아먹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기 전에 좀 아까 같은 그런 충격파 그랬어요. 예, 그게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카서스가 같이 파고들어서 어그로 다 끌고 죽은 다음에 베니스로 담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TSM이 이제까지 그 결승 올라오기 전까지의 경기에서는 카서스의 장판 자리가 대박이었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된 자리를 잡은 적이 없네요. 아 자리가 제가 너무 많이 빠졌고요. 이니시에이트 걸렸어요. 아 캐넨 위치 좋아요. 캐넨 위치 좋아요. 충격파지만 중요한 카스 위치 좋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좋아요. 네. 카스 팀 많이 넣습니다. 와 아, 바로 실 바로 실 못 먹네요. 근데 진홍국이 있는데 아 이거 죽네요. 솔라리 굴절 방패 방패 솔라리. 아 단순하게 방패로는 실드 량이 안 됐거든요. 솔라리로 또 살려주네요. 와, 야, 순간적인 이니시에이팅 기가 막힙니다 정말. 여기 끝날 것 같은데 보낼 수 있나요? 무시하고 그냥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방금 사실 그 TSM이 못 싸운 건 아니거든요. 네. 더 벌어지기 전에
만약에 이런 그림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아, 에이스트네요. 파로스가 쌩쌩하게. 네, 하나우스 나오네요, 그래도. 내가 있어요. 네. TSM 팬인데 응원할 수도 있어요. 네, 북미 대표 선발전 결승전 첫 번째 경기 C9인데 TSM은 C9 먼저 1승 추가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결승전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4